용인시는 지난 4년간 폐쇄된 채 방치되어 온 기흥구 옛 보정 임시 역사를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보정 임시 역사는 지난 2011년 분당선 연장선 개통 이후 방치되어 왔으나 시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480제곱미터의 역사 내부를 리모델링해 강연장과 동호회실, 도서관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